정말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불렀는지 몰라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이윌입니다. 야, 역시 발라드네요. 가을엔 역시 발라드. 네. 요새 굉장히 바쁘시죠? 아, 네, 요새 오랜만에 가을에 활동 중인데. 네. 많은 사람 주신 분들 열심히 활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심사위원으로도 또 요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아, 네. 아, 뭐. 아세요? 너무 알고 계세요. 대학교 이제 네. 제가 이거 이제 끝나는 심사를 맡게 되는데 네. 나름의 젊은 피가 아하 제가 젊은 피 되기 참 힘든데 네, 그 자리에서는 깨끗한 대학생들 네.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요. 네. 친구들은 신선한 것같아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으니까 심사위원들마다 컨셉들이 있는데 우리 케이윌의 컨셉은 뭔가요? 본인 스스로 정하자면? 글쎄요. 뭐 일단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네. 나름의 컨셉인 것 같고요. 뭔가 의식을 하고 독서를 한다거나 안 좋은데 좋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있는 그대로. 근데 그러니까 너무 프로다운 모습을 기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대학가요제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춰서 그래, 우리 솔직함이 매력인 케이윌 심사위원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지마 제가 이거 차트 1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아시죠? 빌보드 K-POP 차트 1위. 그럼 어떡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이 전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는 가수로서 너무 이런 상황이 놀랍고 뿌듯하고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네. K-POP을 다루는 차트가 따로 생기고 이번에 또 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고 네. 앞으로 계속 쭉쭉 1위에 올라 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케이윌과 함께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수학능력 시험을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케이윌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선물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케이윌이 질문해주셔야 돼요. 어떡하죠? 제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좀 힘을 잃는 텐데 고사 재수 3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수능 시험을 보신 분 중에서 누가 봐도 아닌 사람들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요. 제발 네. 여러분 수능을 90-10수를 여기 올라오셨어요. 네. 증거를 대셔야 돼요. 아무나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괜찮으셔도 네. 수학부가 있으면 아마도 풀리고 있을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수능을 한번 더 보는 걸로. 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오빠, 저희가 따로 코인의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라오면서 바로 졸진을 하시네요. 아니, 챙겨갖고 나오셨어요? 세상에 수험표 수험표까지 자 수험표 여기 있고요. 네, 안 믿을까봐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거? 네, 학생증까지 가지고 왔어요. 수리 나형을 보셨고요. 아 네. 제 이 선택은 한국 근현대사 자 저희가요 저기 사진 찍을 시간 줄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휴대전화에 막 카메라 빨리 열고 있어요. 일단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아 저는 용인의 보라고등학교 3학년 남시원입니다.
괜찮아요. KWL 오빠 얼굴 보니까 다 고생했던 게 살아있어.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음악인들 저녁 구경에서 많이 준비했어요. 네. 아, 그렇죠. 일단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손 내리고 예쁘게. 네, 그리고 잠깐만 전화기 여기다 감아가야 되잖아요. 셀카 어떻게 찍어? KWL 오빠가 셀카? 야, KWL 오빠가 셀카. 와, 안겨보려고 했더니 안겨주네요. 팬이 있어요. 네, 이름을 팬이 좀 여러분 부러우시죠? 어떡하죠? KWL 오빠 몸이 하나라서 이거 참 다정하게 해주시네요. 이름이 시원 학생이라 그랬어요? 시원 학생. 아,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명. 마지막으로 지난 코로나까지 우리 시원 학생 이제 원 없어요. 네. 아, 이렇게 학생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제가 수능을 볼 때만 하더라도. 네. 언제 보셨어요, 수능을? 저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공부를 나름 해서. 네. 성적은 안 좋았지만. 네. 굉장히 찌들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능을 봐서 그런지, 털어내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좋은 것 같고. 네. 일단,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니, 한 명만 올라와서 좀 아쉬워서 많은 분들 슬퍼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롤데월드 문 닫아요. 지금 가야 되니까, KWL 많은 여러분 수험생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위로의 말. 네, 위로의 말이요? 위로의 말. 아니, 못 올라와서. 아, 저는 위로보다, 여기 KWL과 함께 사진을 못 찍어서. 네. 일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길지는 모르겠으나, 이 홀가분한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수능 잘 치르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자, 우리 KWL의 노래 또 들어야죠. 이번에 들려주실 건 어떤 곡인가요? 제가 봐주기에는 정말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수능 보고 다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니까요. 네. 밝은 곡 네가 필요해 드립니다.